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뺏겨야지. 왜 뺏겨? 이상하네. 언니가 제일 별로예요. 언니가 별로라면서 이렇게 됐잖아요. 긴장해가지고. 와. 요식이에요? 응? 언니 캘리그라퍼가 있어요. 매화 맞아요? 이파리가 입 끝이 이거 아니에요? 이거? 난 여기서 왕다님께 제일 궁금해. 난 나온 거 같아. 이게 다 꽃을 그려? 언니 이거 아니에요? 언니, 이거 아니에요 이거? 뭐? 3, 2, 1. 그냥 막 쓰던데. 아니에요. 자. 오, 멋있어. 뭔가. 나도 좋아하자. 그냥 어떤 자유로움과, 네, 자유로움과 또 어떤 지적인 그런 예리함을 좀 담아봤습니다. 아,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시안이고요. 메란국국단의 기초 아래 강소국이 있다라는 느낌의 사인과 요거 이제 약간 귀여운 느낌의 이제 매화꽃을 이제 좀 활용해가지고 메란의 어떤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과 이거는 정말 그냥 심플하게 해봤고요. 네,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직인 버전. 아, 도장 찍었을 때 딱 강소복. 요거 첫 번째 거를 밀겠습니다. 아, 이게 제가 또 차기 왕자를 노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저도 새로 쓰기를 했는데 말이죠. 아. 괜히 한번 아, 청년이의 당참과 자유로움과 어떤 그 굳은 심지, 어떤 그런 꺾이지 않을 것 같은. 여기서 많이 꺾였는데? 글씨가 그런 느낌을 왕자들끼리는 통한다고 그 왕자들끼리 날림 왕자체라고 있거든요. 문옥경 선배도 조금 이렇게 날림체처럼 저도 좀 그런 날림. 황당조. 허영사고요. 허영사고요. 네. 저도 차기 왕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크하고 좀 클래식한 느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. 약간 창피하긴 한데요. 벌써부터 질린다고 다들. 사인만 봐도 질린다고 하는 약간 공주다움, 그런 공주의 아름다움을 왜요? 한글도 질리겠어. 한글이겠네. 꽃으로 좀 표현하려고 온갖 왠갖 꽃을 다 붙여봤습니다. 서희라. 꺼져. 죄송합니다. 서영서야. 영서야. 서. 사랑해. 평생 자기? 토요일 밤 9시 20분 TVN에서 만나요.